가자. 어, 가자, 가자. 야, 뭐 딴 거 안 가져가도 되겠지? 거기 또 뭐 다 있어? 좋아하시겠지? 아유, 좋아하시지. 아, 아, 근데 난 좀 어렵긴 어려워. 형은 친하죠? 그럼. 아, 나도 친하고 싶은데, 아, 나도 좀. 근데 어려워, 어렵게. 나도 그렇지. 어려움은 항상 깔려있지. 형도 마찬가지. 옛날에 신혼 때 내가 인사하면 어렵지. 안녕하세요, 캡에서 7기 박성입니다.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막 돌려. 그래서 그 말을 못 걸었어. 완전 달랐어. 가자, 가자, 가자. 그냥 바로 옆이네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같은 아파트인가 본데요? 아~ 누구네요? 도끼네는 아니고. 우와, 펜트하우스는? 제일 꼭대기 층이에요. 이거 완전히 꼭대기 층은 다른 집하고 같이 안 있잖아. 완전 독립된 공간이야. 엄청 넓던데. 어, 제일 꼭대기 층. 여긴 정말. 그 전에 그냥 와서는 그랬는데 다르네. 다르지. 한 층 그냥 제가 한 채다. 이거 봐봐. 우리 집하고 완전 달라. 이거. 아, 이걸로 해야지. 손님이 온 거 알지? 그럼, 그럼. 응. 되게 좋아. 누구세요? 네. 네, 저 박성입니다, 선배님. 누구? 형님, 저 박성입니다. 잘못 오셨습니다. 선배님입니다. 아, 선배님. 예, 선배님. 오셨습니다. 역시 개그의 완성. 아유. 그럼요, 우리의 롤모델이죠. 아, 근데 하긴 그렇네. 아, 진짜. 그렇네. 아, 결혼 안 했어요. 아, 정말 대부시네.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러니까. 707개월. 그러니까. 아, 결혼 안 그렇네. 하셨... 아, 결혼 안 했어요. 아, 정말. 대부네, 대부. 아, 저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. 아, 진짜. 대부네.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. 너무 젊어 보여서. 야, 우리들의 롤모델이죠. 진짜 이 개그맨들한테는 정말 대단했던 분이 아주. 아유. 대단했어요. 하늘 같은 분.